ChatGPT의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하나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볼 스무 단어를 베트남어하고 한국어하고 표시를 해달라고 하고 물어보니까 스무 단어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놀랍게도 이제 베트남어로만 스무 단어를 다시 써달라고 하니까 써주고 그러면은 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요 내용으로 시험을 출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시험을 출제한 다음에 시험 내용을 How many correct 이렇게 체크해서 시험 본 거를 넣어놓고 물어보면 이렇게 지금 맞는다, 틀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중에 4개가 맞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단어 시험 주제 기준으로 해서 단어 시험 문제, 그 다음에 단어만 하고,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 넣어준 거를 집어넣으면 바로 채점이 됩니다. 근데 단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문장 역시 2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다시 시험 볼 내용 문장만 만들고 그 다음에 How many correct answer 해놓고 시험 본 내용을 대략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시험 본 내용을 집어넣으니까 얘도 역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correct, incorrect 해서 5개 중에 2개가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. 놀라운 사실입니다. 아주 활용도가 좋은 대단한.